있습니다. 어제 창세기 44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지금 요셉은 의도적으로 그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은 의도된 것이었지만 형제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흑기다. 어제 암흑기, 흑암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언제나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 암흑기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혼돈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 과정일 뿐이다. 근데 전체가 다 혼돈된 게 아니라 전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 때로는 그렇게 혼돈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혼돈처럼 보이고 혼란의 시대 혹은 암흑처럼 보이는 그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믿음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래, 나는 요셉이라. 거기 보면 2절에 보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가 아주 방성대국을 합니다. 요셉이 방성대국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릴 만큼 그 바로의 애굽 왕궁에 그 소리가 들릴 만큼 방성대국을 합니다. 그동안에 요셉이 감정을 얼마나 억제했는지 감정이 폭발한 거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요셉이 역시 인간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인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냥 칼로 물베지 착착착착 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정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했으면 다른 건 물어보지 않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건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때 요셉의 형들의 반응을 보세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이 꿈도 못 꾼 일이죠. 지금 양식을 사러 온 애굽 총리 앞에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물론 요셉인 줄 몰랐지만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계속 도적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바로 그 총리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그게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나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인데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참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입에서 형들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형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다 불러놓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 어른 같은 형들을 모셔놓고 나를 파는 것 때문에 한번 걱정하지 마시오. 양심의 가책도 받지 마시오. 그리고 한탄하지도 마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나를 이리로 오게 한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겁니다. 얼마나 어른스러워요. 그 다음에 6절 그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 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형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형들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미워하고 구박하고 팔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형들이 모든 원인 제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방법 없어요. 원망한다든지 당신들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으키다 그런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라고.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도자를 삼으셨나이다. 9절 아버지께로 빨리 올라가서 모시고 오시오. 13절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게로 오시오. 그래, 빨리 아버지 모시고 오시오. 우리는 오늘 5절, 6절, 7절, 8절 또 보면 5절, 6절, 7절, 8절 이 부분이 계단의 노른자 같은 부분입니다. 아주 핵심 부분이에요. 핵심 부분.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자세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 원망 안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누구 탓을 하고 누구 원망을 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관점.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이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사람을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양심 가책 받지 마시오. 너무 한탄하지 마시오. 낙심하지도 마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이나 조건을 우리가 자꾸 인간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도 보면 사람 원망하잖아요. 뭐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들이 아직도 중하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는 중하에서 그냥 아직도 그냥 그렇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고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셉이 계속 두 번이나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가신 거라고.
하나님이 벌써 우리보다 13년, 14년, 15년을 앞서오신 거라고. 지금 요셉이 형들과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힌 것이 아마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에 온 그 시점으로 본다면 아마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15년 대략. 13년 만에 총리가 됐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곡식 자러 왔으니까 14년, 15년, 16년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보통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해서 13년, 14년, 15년을 앞서가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1년 앞서가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몇십 년을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수십 년을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아프고 이러니까 때로는 내가 이거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거 헛수고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왜 내 시간 드리고 내 돈 드리고 내가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되느냐?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이 고통과 이런 모든 위기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험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앞서가시니까.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시니까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일들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하루하루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대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가 내일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후회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이 내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경험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헛된 일이 없어요. 헛수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만 괜히 이거 헛수고 하는가?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험케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요,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이 먼 훗날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큰 디딤돌 역할을 하는데 그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올해로 우리 학교에 16년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85년, 86년 이때 제가 우리 학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미국에 있는 그 리 칼레, 그때는 칼레지인데 지금 유니버시티인데 테네시주의 리 유니버시티에서 이게 한국에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미국에 있는 대학원이 우리 한국에다가 분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영어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85년, 86년 이제 막 미국 가려고 영어에 미쳤을 때거든요. 제 운전면허가 86년 면허니까요. 그때 미국 가려고 그랬더니 미국 유학 가려고 결혼해가지고 막 미국 유학 가려고 영어에 미쳐서 막 그럴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에 어떤 분이 그 학교를 오라고 여기는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굳이 미국까지 안 가도 여기 오면 영어로 수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 학교를 간 거 아니겠어요? 85년, 86년, 제가 그 학교를, 우리 학교를 87년도에 졸업한 것 같아요, 대학원을. 네, 87년도인가 88년도. 하여튼 그때쯤 우리 그 큰애 사랑이 안고 그때 졸업식에 왔었으니까, 뭐 꼬맹이 안고 졸업식에 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끝났어요. 졸업하고 끝났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목회하느라고 부교역자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십몇 년을 지낸 거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십몇 년 만에 그 학교에 제가 가서 그 학교에 교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16년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에 미국인들하고 공부하던 그 교실이 제 연구실이 될줄 누가 알았냐고요. 네. 그때 외국인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교실이, 강의실이 나중에 제 연구실이 됐어요. 그거 다 막아가지고 제 연구실이 사무실이 됐다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저도 한 15년 하나님 앞서가신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가십니다. 제가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성실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관계든, 우리가 맡은 사역이든 뭐든 간에, 그거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앞서가고 미리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가 참 우리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년 봄도 끝나지 않는다. 그건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휘둘릴 것도 없고,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하나님만 아셔요. 그 우리가 뭐 연말이다, 내년이다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뭔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 일을 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것이 언제 끝날 거다 그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예.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아멘. 앞서가세요.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앞서가시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예. 무리한 그런 계획도 세우지 말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한다고 계획을 세웁니까? 10년 뒤에 내가 뭘할 거다. 그게 얼마나 그게 허망한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하겠다. 굉장히 그 허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불신앙입니다. 아니, 10년 안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무슨 10년 계획을 세우고 20년 계획을 세우고 그래요. 정치인들이야 그걸 하겠죠. 정치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엄밀히 말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앞서가십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알 수는 없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헛수고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요즘에 우리 통역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불행일 수도 있고,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실패일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분의 선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야 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엄밀하게 말해서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신자의 안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예요. 하나만 하고.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탁탁탁탁
막으신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게도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앞서가시면서 만일 그쪽 팀하고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을 아주 체험하면서 알아요. 체험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믿고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우리는 계획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것은 허망한 일이고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보다 언제나 1년, 10년, 20년 때로는 평생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1초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는 언제나 감사만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아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날마다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의 간증 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